제주가 그렇게 우수운지 정말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제주를 살리고 제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부상 1호를 모시고 제주를 살리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우리 국민의힘 강력한 힘을 우리 도민들께서 실어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기호 2번 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일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인천 계양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더니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책무는 완전히 잊어버렸는지 자신이 나오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도 희생당하도 좋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치입니다. 그들은 돌을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제주를 없인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은 누구에 의해서,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 이재명이 속내를 밝혔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제주의 제2공항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고 할 만큼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어떻습니까? 가덕도 공항은 예산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면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주는 민주당이 잡아놓은 물고기였어. 제주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어.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가 제주는 민주당의 식민지여서 제주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남 지역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 폭탄을 쏟아붓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도 우리 제주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우리 제주인들의 발을 묶고 우리 제주인들의 생존이 걸린
관광객의 발을 묶고 우리 제주를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과연 김포공항 이전을, 김포공항의 폐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즉, 이번 민주당의 당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형식은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한마디 가볍게 던지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민주당의 당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송영길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여러분, 해저 터널에 찬성하는 제주도민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제주도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우리 제주보단 호남의 이익이 더 많이 간다는 것, 우리 제주는 섬의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우리 생존에 달린 우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강한 오만이 있었기에 우리 제주의 이익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꼬봉인 송영길이 입을 통해서 민주당의 당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반드시 반대 성명을 내야 할 것이고 민주당의 도의원, 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제 오늘 그런 결의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제주도당은 바로 그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제주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그들은 너무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는 호남에서 오신 분, 영남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오신 분,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정말로 평화롭고 조화를 이룬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이기에 자신의 출신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이재명이 보여준, 송영길이 보여준 그 행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한 한마디에서 그들의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여러분은 이미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핵 평화를 얘기할 때 민주당 정권은 북핵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평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폐쇄를 운운하는 저들의 말에서 우리 제주 사람들은, 전국에서 함께 모여 사는 우리 제주 사람들은 저들이, 저 민주당이 우리 제주의 생존을 겁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해야 합니다. 우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그 점을 알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궐기하고 제주도민에게
이 사실을 알립시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